자, 오늘 그랜저 HG, 그랜저 HG. 지금 여기는, 폐감. 지산스키장 근처에까지 지금 출장을 왔고요. 요거는, 지금 사장님 몇 년식이라 그랬죠? 자, 2016년식 4, 5만 키로 뛴 차량이고요. LPG 차량입니다. 잠시 후에 예열 좀 된 다음에, 저희 라파세나 풍파워 설치하고, 경유장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셀이 부드럽게 올라가는 걸 느끼시면 돼요. 느껴지시죠? 부드럽죠? 자, 여기다 이제 패치까지도 설치하게 되면 더 부드럽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. 한 4, 5초까지 한번 쭉 밟아보세요. 그렇죠. 그냥 훅 올라가 버리죠. 이게 틀려진다는 얘기. 이제 낫셋 패치까지 설치하시면 차량이 더 업그레이드 되고요. 밟아보세요. 지금 라파 세나 풍파워 7개 설치 중입니다. 이렇게는 LPG 차량이랑 네. 블러바이 가스에 2개를 엮어야 되고요. 네. 오키라인 뭐 에어프리나 선수에 5개가 들어가서 5개까지 7개 설치를 했고 네네. 잠시 후 동행 드라이브 한번 해보시고 패치까지 갈 예정이니까 한번 동승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